지난 2일 현대다이모스 28기 신입사원 30명과 부모님, 관련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동탄시태연구센터 비전홀에서 2018 상반기 신입사원 가족초청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지난 3주간 사회인으로서 첫걸음을 내딛기 위한 교육을 받았는데요. 보고서 작성법, 엑셀과 파워포인트 활용법,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등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았으며 인근의 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현대다이모스는 훌륭한 인재를 길러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신입사원이 교육을 마무리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자리에 부모님을 모셔 입사식을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이날 행사에서는 신입사원 가족들과 임원들이 오찬을 나누며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의 회사 생활에 대해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비전홀을 제작해 신입사원들이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소망을 적고 부모님이 그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배치된 신입사원들은 현장 실습, 멘토링 프로그램, 학예 수련 대회 등 단계별로 설정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각 부문의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예정입니다.